안녕하세요. 오재현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먹방은요, 오뎅? 아니, 어묵탕. 어묵탕입니다. 어묵탕을 끓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림 어묵이에요. 대림 어묵이 좀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리얼 먹방으로 어묵탕을 먹어볼까 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면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화면이 됐나? 이렇게.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재현 TV의 오재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계셨죠? 오늘이 18일이거든요. 9월 18일. 18. 오늘 태풍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주도에는 지금 약간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태풍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건강하십시오. 오늘의 어묵탕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어묵탕. 아우, 또, 또, 또. 좋다. 어묵탕에 봉지에 스프가 들어있어요. 그 스프를 넣으면 좀 맛있더라고요. 어묵 좀 드세요. 간장에 찍어 먹으면 되는 간장이 없어. 제 방송은 외국에서도 많이 본대는데, 외국에도 요 어묵이 있나요? 궁금하네요. 목이 맬 때는 어떤 국물을 먹어야 돼요. 뜨거워요. 여기다가 소주 한 잔하면 최고겠네요. 저도 해장입니다. 해장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결혼을 안 해가지고 혼자서 술을 먹던 잠을 자던 밥을 먹던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좀 외롭죠? 잔소리 좀 듣고 그래야 되는데. 그 대신 좀 잔소리 하는 사람이 좀 있어. 제 주변에. 말은 못 하는데, 하여간 있어요. 네. 오뎅.
큰 거 먹어야겠다. 마지막으로 너무 오래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니까 오뎅이에요. 어묵 요거 하나 큰 거 하나 먹고 국물 좀 먹고. 어우 속이 확 풀린다. 해장입니다. 해장 어묵입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와. 목이 매워. 여러분들도 오뎅탕 한번 해장 되네요. 어묵탕이라고 그러지? 오뎅은 일본 말인가요? 요즘엔 어묵이라고 그러더라고. 속이 확 내려가네요. 소주, 오, 해장 되네. 오, 죽인다. 죽인다. 국물이 끝내줘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항상 오재현 TV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좀 눈이 좀 잘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항상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멋진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 아우 징그러워.